오늘은 근비대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한 5가지 필수 생체역학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역학은 내부 및 외부 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특히 근골격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생체역학의 기본을 이해하면 근육 성장을 최적화하는 더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필수 생체역학 원리는 길이 장력 관계, 훈련 각도, 움직임 평면, 손과 발의 위치, 그리고 운동 유형입니다. 먼저 길이 장력 관계는 근육 길이의 변화에 따라 근육의 힘 생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휴식 길이에 있을 때 최적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휴식 시 그 길이의 125에서 140% 정도 약간 스트레칭된 길이에서 근력 훈련을 수행하면 근수축의 핵심이 되는 마이오카인과 액틴의 크로스브릿지와 칼슘 민감도를 증가시켜 힘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각도에 따라 근육 활성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목표 근육을 다양한 각도로 훈련하면 해당 근육의 종합적인 발달을 보장하고 근비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움직임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임 평면에 따라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구상관절과 같은 다중 자유도를 지닌 관절은 다중 평면 훈련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게 하여 전반적인 근비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손과 발의 위치도 중요한데 이는 근육 활성화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발달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의 적절한 위치는 특정 근육군을 더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유형은 크게 복합관절 운동과 단일관절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합관절 운동은 여러 근육과 관절을 포함하여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근육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일관절 운동은 특정 근육을 목표로 하여 특정 신경근 활성화 패턴을 유도할 수 있어 균형 잡힌 근육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일관절 운동의 경우 회전력 각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 디자인 시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 회전력이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 운동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첫째는 장길이 강조 힘 운동으로 목표 근육이 신장될 때 최대 회전력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체스트 플라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단길이 강조 힘 운동으로 목표 근육이 단축될 때 최대 회전력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힙 스러스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로는 중간길이 강조 힘 운동으로 근육이 신장과 단축 사이일 때 최대 회전력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45도 각도의 로만 체어 머신에서 수행하는 힙 익스텐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근비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길이 장력 관계, 훈련 각도, 움직임 평면, 손과 발의 위치, 그리고 운동 유형을 체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필수 생체역학 원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면 보다 나은 근육 성장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